틱톡에서만 저를 만나던 구독자 여러분, 이해라 개인전에서 직접 만나요.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맞아. 여의주 중에 여의주야. 그러면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미움받는 쪽으로 가야 되고, 수치당하는 쪽으로 가고, 버림받는 쪽으로 막 가. 자, 우리 혜진님의 고민은 뭡니까? 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마음도 아팠고, 그러니까 몸도 계속 아파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고, 결국에는 이제 눈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눈의 상태는 오른쪽 눈은 거의 안 보이고, 네. 왼쪽 눈은 형체만 보여요? 아니면 색깔도 이거는 그래도 한 0.5 정도. 아니, 괜찮네 그럼. 근데 이 또한 제가 한 2, 3년 후에 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병원에서는 그거조차 지금 위험하다, 괜히 그거 하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전 이 눈 갖고 일상생활을 아예 못해요. 뭘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일단 눈부심도 너무 커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장기 백수거든요. 이 나이 돼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눈으로만 뭘 해야 되니까 알바조차 작은 일도 못하고, 아. 일상생활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은둔 생활을 하게 되고, 자존감도 너무 없고. 그렇죠. 엄청 힘들겠네. 가해자 마음 때문에. 그런데 가해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어떤 가해자가 내 눈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안 보이게 하고 온몸을 아프게 하는지. 몇 남 몇 녀죠? 1남 2녀요. 몇째? 그렇죠? 둘째요. 둘째. 이건 위에 오빠예요? 아니요. 언니 있고. 나? 예. 그 다음에 남동생? 네. 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회사 다니죠. 엄마는? 엄마는 가사예요. 그냥 가정일 하시고. 네. 자, 나랑 언니랑 나이 차이는 몇 살 때예요? 4살. 남동생이랑은? 4살. 4살. 자, 본인이 아들이기를 원했나요, 엄마 아빠가? 엄청 원했고요. 스님도 그 뱃속에가 아들이 아니면 손에 장을 지신다 했고, 엄마가 맨 처음에 임신했을 때도, 나는 그때 체면도 몇 번 했어요. 정신과에서 도저히 나는 너무 많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체면을 여러 번 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기억 못했던 맨 처음에 불안감을 찾으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에 딱 가졌을 때부터 엄마가 불안감을 내가 그대로 같이 느끼고,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지울까 말까 그러면서 나도 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가, 스님이나 엄마가 이제 발차기를 보니까 언니랑은 다르게 되게 심하더래요. 그래서 아들인 줄 믿었구나. 네, 무조건 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낳았는데, 너무 실망감도 있었고, 또 커서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난 네가 정말 아들인 줄 알았는데 네가 딸이었다면서. 이거 그게 가해자네. 예. 그래서 넌 아들이어야 해. 그게 가해자 마음이다. 저는 그래서 아들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어야 되는데 다 하겠다고. 네. 집착하는 가해자를 써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걸 너무 세게 쓴 거야, 집착을. 왜냐하면 어떤 게 최초의 가해자 마음이냐면, 엄마의 집착. 그게 가해자. 아들이어야 되지. 그냥 내비뒀어야 되거든. 아들이든 딸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이어야 되지. 이때 본인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고, 그 엄마의 가해자 마음이 쓸 때마다 그 에너지는 온몸에 각인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늘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넌 왜 딸이야, 너 같은 게 왜 살아, 이렇게 계속 잠재의식에서 수치를 주니까, 그 수치가 너무 심해서 눈을 다 그렇게 안 보이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해자가 너무 세니까 두려움을 못 느껴. 두려움으로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면 그냥 피해자의 두려움이 돼버리지,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자, 일단 가해자 한번 봅시다. 뱃속에 애기예요, 혜진님이. 내가 엄마야. 네. 제 눈을 보세요. 너 아들이지? 너 아들이지? 너 아들이지? 너 아들이야 돼. 아니면 안 돼. 어, 나 너무 걱정돼. 너 딸일까 봐. 너 아들이지? 너 아들이지? 아들 맞지? 아들이지? 맞아. 배도 달라. 네 언니 때랑 달라. 너는 아들이야. 분명히 아들이야. 반드시 아들이어야 돼. 아들일 거야. 아들이지? 남자지? 넌 남자야. 남자라고. 남자 맞지? 아들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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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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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봐. 아들이야. 내 눈을 봐. 피하지 말고 느껴. 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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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어떤 마음을 나옵니까? 느껴. 두렵잖아. 왜 그걸 피해요? 그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야. 되게 두려웠는데 그걸 피해. 느껴요. 아들이지? 아들이지? 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잖아. 자, 뱃속에서 엄마가 그럴 때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안 느껴. 지금 봐봐. 피하지?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피하지? 그러니까 눈이 망가진 거야. 느껴야지. 자. 자, 자, 느껴야 돼. 날 봐, 혜진님. 날 봐. 오케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 두려워요.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자, 내 눈 보고 두려워요. 두려워요. 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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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면. 인정하면. 죽임 당할까봐. 죽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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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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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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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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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들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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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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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려운 날을 이렇게 두려운 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벌벌 떠는 약자를 벌벌 떠는 약자를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굴욕적이라서 굴욕적이라서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무섭다고 죽을까봐 두렵다고 죽을까봐 두렵다고 벌벌 떠는 이 약자 마음 올라오면 이 약자 마음 올라오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무섭다고 무섭다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이 아기 마음이 이 아기 마음이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하고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집착하는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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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좀 따주세요. 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자, 느껴지죠? 죽을까 봐 두려워요. 죽을까 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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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엄마야? 아기가 돼서 얘기해.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른이. 괜찮아. 계속 얘기해. 엄마한테. 너무너무 무서워. 무서웠죠.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애기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엄마도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너 딸일까 봐 무서웠어 엄마도. 근데 우리 애기 무서운 거 생각 못했네. 너무 무서웠지? 죽을까 봐 무서웠어? 그거 몰랐어요. 지금 느껴지죠? 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네. 이 마음이 몰라올 때마다 무시했어. 네. 그래서 이 마음이 가해자가 돼서 눈을 안 보이게 한 거야. 네. 엄마한테 얘기해.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근데 그거 버림받을까 봐 더 무서워요. 죽은 거는 안 무서워요. 버림받는 게 죽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요.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버리지 마. 버림받으면 죽으니까. 죽는 거는 괜찮은데 버림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 응. 그럼 계속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근데도 그렇게 되면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아가. 필요 없는 인간이 자, 될까 아가, 봐. 아가, 자, 내가 얘기할게. 자,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네가 이렇게 두렵다고 하면서 절대 버림받은 마음 인정 안 하면 버림 안 받아? 아니네요. 네 뜻이 아니지? 네. 상태가 버림할 수 없지? 네. 그냥 버림 받아야 돼. 그래서 네 버림 안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 받았어. 받았잖아. 근데 그 아픔을 왜 인정하네. 그걸 인정해야 돼, 지금부터. 그 네. 아픔을. 들어가야 돼, 내 눈 보고. 딸이라서. 딸이라서. 버림받은 아픔이.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엄마. 엄마. 버림받았어. 버림받아서. 아팠어. 아팠어. 아빠. 아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아팠어요. 아팠어. 딸이라서 딸이라서 버림받은 아픔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아픔이 서러워서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버림받은 혜진이 아픔이 바로 접니다. 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혜진이가 바로 접니다. 두려워요.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혜진이 마음 올라오면. 혜진이 마음 올라오면. 수치주고. 수치주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혜진이가. 벌벌 떠는 혜진이가 하루 잡니다. 하루 잡니다. 혜진아. 혜진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네가 나야. 네가 나야. 버려서 미안해. 버려서 미안해.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네가 올라오면. 벌벌 떠는 네가 올라오면. 날마다 버렸어. 날마다 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버림받은 혜진아. 버림받은 혜진아. 나는 너 안 버릴게. 나는 너 안 버릴게. 세상 사람이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엄마 아빠도 버려도. 엄마 아빠도 버려도. 나는 너 안 버릴게. 나는 너 안 버릴게. 버림받은 혜진이가. 버림받은 혜진이가. 합니다. 마. 납니다. 납니다. 버림받은 혜진이의 아픔이. 버림받은 혜진이의 아픔이. 납니다. 납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혜진이가. 벌벌 떠는 혜진이가. 납니다. 납니다.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인간 마음을. 인간 마음을. 여의주를. 여의주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이 마음을 수치주고. 이 마음을 수치주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아프고. 아프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혜진이 마음을. 혜진이 마음을. 여의주를. 여의주를. 나라고 인정해서. 나라고 인정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납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혜진이가 납니다. 벌벌 떠는 혜진이가 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버림받은 혜진이를. 버림받은 혜진이를. 아픈 혜진이를. 아픈 혜진이를.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혜진이를. 약자 혜진이를.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들었어? 내게 엄청 아팠어. 내게 두려웠어. 괜찮아. 그 마음 그냥 인정하면 된다는 거야. 고집부리지 말고. 네 그 마음이 여유주야. 계속 인정하고 느끼면 좋아질 거야. 다 괜찮아져. 네. 고맙습니다. 봐봐, 네 두려움이 이렇게 센데 이걸 인정 안 했으니 두려움만 올라와, 약자만 올라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네가 올라오면 맨날 수치 주고 가해했어. 눈이 그렇게 된 거야, 아가. 자, 주문이야. 우리 애기는 날마다 외워야 돼.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접니다. 약자가 접니다. 자. 자, 스톱. 스톱. 스톱 안 돼. 두려운 애기 올라서. 자, 우리 애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눈이 좋아져. 몸에 아픈 것도 낫고. 자, 그러면 어떤 행동할 때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할 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네? 네.
그래서 못했는데. 해야 돼. 그렇네요. 그렇지. 네. 해서 느껴야 되지, 그치? 네. 많이 느낄수록 그게 나가, 약자가. 그런 거 네. 좋아져. 알겠지? 네. 니 자꾸 고집 부리고, 아까도 봐. 눈 감고 안 느끼지. 내가 느껴. 그러면 어떻게 나가? 나가야 되는데. 몸은 발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니 고집 부리면서 절대 안 느껴. 그 약자 마음 여유주를 안 느끼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맞아. 여유주 중에 여유주야. 그러면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미움받는 쪽으로 가야 되고. 수치당하는 쪽으로 가고 버림받는 쪽으로 막 가. 그래갖고 그 두려움 올라오게 해서 느껴야 되는 거지. 용감하게. 알겠지? 눈 고치고 싶어? 안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지? 그러면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돼. 뭐. 이 약자 마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 쪽으로 가야 돼. 즉 미움받는 쪽으로. 힘든 쪽으로. 수치스러운 쪽으로. 버림받는 쪽으로 내가 가는 거야. 아이 그래 받아. 이러고 딱 가. 일단 가. 그 다음에 당하면 막 두려워서 나가고 첫째. 두 번째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네? 괜찮네?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올라와. 그러니까 액션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안 돼. 우리 아기 액션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눈도 안 고쳐져. 점점 나빠져. 그러면 안 되겠지? 네. 오케이. 이제 그만하지? 우리 아기? 이제 그만하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발동 걸렸어. 계속해라. 뭘 어떻게 계속하면 나가지. 오케이. 헐. 헐.